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김구 선생의 공관이 중국 충칭에서 발견됐다고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충칭에 있는 우리 임시정부의 다른 유적지들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폐허처럼 방치되거나 철거 위기에 내몰려 있지만 역시 우리 정부는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임시정부 인사들이 가족들과 함께 머물렀던 토교 마을입니다. 당시 머물렀던 곳과 비슷한 집터는 물론 밭터까지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지금도 현지인들이 밭을 일구고 있는데 호박과 옥수수 등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채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폐허에 가깝습니다. 철강 공장이 들어서면서 남은 집터도 곧 철거됩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에 그 공장터부터 해서 여기 앞까지가 전체 이제 철거 예정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임시정부 주석 이동영 선생 옛 거주지입니다. 중국 당국은 무단 주차를 막겠다며 바리케이드를 쳐놨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종종걸음을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서서 막 엄마한테 올려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 봐서 아쉬워요. 그런 말들을 많이 남겨서 잡초와 수풀로 뒤덮여 형체는 알아볼 수 없습니다. 시장의 역사가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많이 사라져 있어요. 그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 1년 반은 임시정부가 있었거든요. 김구 선생이 백범일지를 집필했던 오사양 임시정부 청사는 이미 재개발로 철거됐습니다. 그 자리엔 빌딩이 세워졌습니다. 유적지에 대한 보존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을 저한테 민간에게 돌려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정부가 지정한 국외 독립 사적지는 천여 곳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사적지를 제외하곤 사실상 관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